경매와 분양가. 자, 강제 경매는 간단해요. 요거는 딱 하나 사례밖에 없어요. 강제 경매. 우리 경매는 두 가지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인데, 강제 경매는 법칙권 승인할 때는 딱한 가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이 재미난 사건이에요. 04의 762 꼭 한번 봅니다. 04의 7620. 자, 보면은 이런 거. 해남군에 뭐 판대, 지금 뭐 판대? 땅끝 마을에 건물 판대, 건물. 건물 판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전원 합의체 평행. 매각 대금 납부 시 아니고 압류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재미난 사건. 쭉이 이제 대법관들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죠? 막 13명이 다 찍었다 합니다. 자, 뭔 사건이냐, 그러면은 자, 해남군이 어딘가 압니까? 해남군. 땅끝만 아시죠? 거기에 토지는 빠지고 뭐 판다고요? 건물 판대, 건물 요거 파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마담이 김태희보다 더 예쁘대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월세가 500에 월세가 100만짜리 아니야? 100만짜리. 100만원. 100만원인데 지금 떨이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2700이 얼마 떨어졌다고요? 500가 떨어졌어. 고수가 떨어진 게500 떨어졌어. 이거 낙찰받아 뭐한 달에 얼마 한다고? 100만원. 월세 100만원. 괜찮죠? 근데 원장님이 받지 말았겠죠? 건물은. 그러나 이 100만원 반대. 잘하면은. 자, 그때 2006년도에 낙찰받을 때는요. 요때 낙찰받고 장금 치르죠. 낙찰받고 네가 돈을 낼 때, 돈을 낼 때, 요때에 땅이 갑이고 건물이 갑이면은 요거는 존치다. 이게 이제 지금 100만 원 받는 월세가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수가 찾아본 게 이게 맞아요. 고수가 이 사건이 맞았어요. 땅 주인은 갔더라 이죠. 그래서 갔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등기부를 보는 게 이나네요. 대금 납부 시에 유씨가 이게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대금 판례는 여기에 맞습니다. 동일일 때 언제냐? 대금 납부할 때다. 원래 이래 됐습니다. 자, 이래 됐는데 이게 땅 주인이 건물을 뺏기고 나니까 에이씨 한번 붙자 붙었어요. 건물 철거해라 됐습니다. 땅 주인은 또잘 몰라서 대금 납부신 거 이런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제 마담이 땅 주인 오도 쳐다보도 안 하거든. 전에는 오면은 아이고 옥자야 주인 어르신 오셨다 빨리 판 체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상을 체리가지고 막 오서 알랑방구 끼고 다 했는데 소유자가 건물주가 딱 바뀌고 나니까 월세를 건물주가 달래요. 낙찰받은 사람이 900에 받고 100만 원 달래요. 월세도 안 들어오지. 기분 나쁘죠 땅주인이. 그 소송을 걸었어요. 철가라고. 걸었더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 이게 소송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어떤 판례냐. 대금 납부시가 아니고 일본에서 아니고 언제냐 강제 경매인데 이렇게 압류가 먼저 있으면은 요 압류 당시에 따지라 이런 거. 압류 당시로 본 게네 사람이 막 달라요 땅주나 건물하고 그러면은 다르니까 요거는 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땅주는 이겨버렸어요. 우리의 낙 고수는 판례가 바뀌면서 건물이 철거될 위험에 처해버렸어요. 철거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요때 판례가 쉽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언제를 기준하냐? 자, 봅니다. 대금 납부시가 아니고 어디예요? 요 때인데 앞에 압류가 있으면은 요 때로 전출하는 거고 혹시 앞에 또 건전당이 있어 보죠. 건전당이 요 앞에 압류 앞에 요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도 연로 간대 연로 연로 이 당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갔는가 따져봐라. 따져보고 같으면은 건물은 존치, 틀리면은 철거. 딱 간단하죠? 우리 강제경매는 한20% 돼요. 경매에서 한 20, 30% 되는데, 20, 30% 경매가 됐을 때, 건물만 놓았다, 땅만 놓았다 할 때는 뭘 따진다고요? 대금 납부시가 아니고 판례가 바뀌어서 압류 당시를 따지는데, 혹시 앞에 건전당이 있으면은 또 건전당이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100만 원 받던, 우리 월세를 받던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고 자살에 비다 죽어 비다 알겠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죠? 100만 원못 받고, 또, 우리 미인 김마담도,
쳐다볼 수도 없고, 그죠? 철거 당해 버리니까 자, 이 사건이 재미난 사건이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그러나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떠냐? 자, 판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대법원의 2012년도에 강제 경매 목적인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에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건물 소유를 한 간섭상 분상권의 승인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식은 언제라고요? 압류 또는 감류의 효력 발생 시다. 이랍니다. 압류 처분 검정의 효력 발생할 때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감류 당시로 보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봅니다. 그러나 앞에 근저당이 있을 때는 2013년도에 강제 경매로 그 이전에 저당권을 있으면은 그거를 기준한다는 이런 자 법상권에 이렇게 이제 또 판례가 또 생겼어요. 봅니다. 16의 69번. 강제 경매는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간단해요. 자, 이 사건 봅니다. 진주 사건을 보면은 물건으로 몇 번이죠? 1번이가 2번이가? 1번. 1번입니까? 자, 1번에 보면 토지가 나오는데 건물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나왔어요. 토지가 나오는데 쭉 내려보니까 토지가 무슨 경매냐 하니까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이고 강제경매였어요. 강제경매 당합니다 지금. 그럼 그럴 때는 원래 이게 없으면은 여기 기준인데 알겠죠? 여기 있으니까 이날로 빠진다. 2013년 5월 6일 날. 그럼 그때 권유미가 여기 권동서 씨가 소유자인데 그때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죠? 권동서 씨 아니죠? 자, 다시 봅니다. 강제경매는 요때를 하면 되는데 앞에 근저당이 있으니까 이때를 기준한다 이 말도 그죠? 근저당이 있으니까 따지는데 요때 앞에 보니까 소유자가 박씨더라 이 말, 박씨지만 틀리죠? 권씨가 틀리죠 이게? 이게 안 맞잖아 지금. 안 맞으니까 요거는 철거다. 이해가죠? 자, 다시 보세요. 어렵나? 자, 땅은 권동숙이고 건물은 박씨지만에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틀리죠? 틀리면은 철거다면. 이해가죠? 아, 똑같아요. 보자. 근저당이 올림인데 올판이라는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그죠? 또 바뀌었다, 그죠? 자, 그럼 요때, 같으면 어디입니까? 같으면. 같으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틀리면 철거. 자,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철거하고, 이건 뭐라고요? 존치, 그죠? 그럼 본건은, 그죠? 본건은 뭐라고요? 존치. 이해가죠? 소유자 같으니까. 자, 이해가시죠? 건물이 존치, 건물 존치. 자, 그럼 갑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강제경매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이제 조금 다섯 가지 사례가 있죠. 그럼 조금 복잡하겠죠. 조금 요거보다는. 그래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제경매 말고 임의경매는 다섯 가지 했어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을 보면요. 나대지의 저당권을, 이 저당권 그런 것은 법률 용어인데, 무조건 건하면 됩니다. 건저당권 알겠죠? 건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축조하면은 분양권 성립한다고 철거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창령에 보면요, 2010에 6616. 자, 봅니다. 한번 더 봅니다. 자, 요 물건이죠. 요 물건을 보면은 이 땅만 판대요. 건물은 빠지고 건물이 12억짜리인데 건물은 여기 12억입니다. 12억, 12억짜리인데 요거는 빠지고 땅만 팔겠습니다. 해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이 여기 보면 공장인데 이게 12억입니다. 12억 잘쭉 판다 보면은 12억인데 빠지고 4억 7,600에 땅인데 4억 7,600인데 건물에 빠졌으니까 1차를 3억 3,300 했는데 낙찰가는 4명이 붙어서 5억이 되더라. 그죠? 좋다 이 말이죠. 이 경매 코스 들어온 걸 내는 사람들은
자, 이때 대출 된다, 안 된다. 대출은 안 되겠죠? 안 되고, 이제 5억 있으면 집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철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은행에서 대출이 5억 나왔습니다. 주로 저축은행에서 5억 곱하기 30% 더 하죠. 그래서 설정이 6억 5천입니다. 자, 6억 5천 했는데, 그 당시에 건전한 플러스 지상권 해놓은 거 보니까 같은 날에. 이때는 보통 빈털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뒤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은 설정을 잘 해놨는데, 뒤에 뭐 신축이 됐다. 뭐 신축이 됐다. 착공이 됐다면, 신축이나 착공이나 뭐 준공이 됐다. 이해가시죠? 그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요런 경우가 우리 임의 경매에서는 막90% 보면 됩니다. 지금 요 경우입니다. 자, 이해가죠? 그러면 은행 가서도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감정서를 보자 하면 되겠지만은, 뭐, 빈터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거고, 더 근거 있는 서류를 보고 싶으면은,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서나, 이게 착공 신고서나, 건축 허가서, 원래는 처음에 건축 허가서죠. 건축 허가서하고, 착공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착공 신고서, 요거를 받으려고 하면은, 정보 공개, 우리 그 정보 공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그거 가서 신청하면은 다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와요. 보통 건축 와서 착공 신고서,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할 때좀 서류를 보내달라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날짜가, 자, 봅니다. 이 날짜보다 늦더라 그러면은 무조건 철거죠. 자, 근데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앞서는 경우도 소유자가 땅은 남철인인데, 앞선 경우인데 땅은 홍길동이더라, 건물은 홍길동이더라, 안 그러면 김순자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거되는 거죠. 자, 앞서는 경우는 같으면은 일단은 존치가 될 수가 있는데,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도 철거입니다. 앞서더라도, 혹시 앞서더라도, 땅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앞서더라, 건축 허가서나 착공 신고 문건에 똑같은 사람인데 앞서더라 그러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늦으면은 다른 사람은 철거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유형이 거의 90%입니다. 90%. 알겠죠? 자, 하나 더 봅니다. 그럼 울산의 북구 산호동에 18에 108669. 자, 봅니다. 자, 물론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여기 보면은, 농지다 해야 되죠. 농지가 건물은 빠지고, 그죠? 10억짜리가 쭉, 뭐, 10억에다 팔렸네요. 자,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부가, 그죠? 근저당이다. 자, 요렇게 해놓은 거는, 조금, 지상권이 없죠? 없으니까, 기존 건물이 있을 때 아마 잡은 것 같아. 느낌에. 잡은 것 같다. 느낌에. 그러면은 이 건물이 15억짜리인데, 아니 건물이 요것도 12억쯤 되네. 건물이 12억인데, 요 건물이 12억인데, 그뭐 존치냐 철거냐 따질 때 이런 거는 건축하시는 분은 좋아하거든요. 다진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예로 30억 주고 짓다만 30억 주고 지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원래는 15억이고 제외된 거는 12억짜리네. 예로 12억 5천이다. 그럼 15억짜리가 이렇게, 15억짜리인데 1차는 10억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죠? 한 30% 했는데 요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존치냐, 철거냐, 이걸 따질 때는 지금, 이 설정할 때이 사람이 건물주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뭐요 설정 뒤에 했다 그러면은 철거가 되는 거고, 설정 되기 전에 먼저 했더라 근데 건축자하고 똑같더라 그러면은 존치가 되고요. 존치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승립한다는 말입니다. 틀리면은 무조건 철거예요. 틀리면은 다르면은 무조건 철거다. 이해가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고리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해운대에 이게 돈이 한 95%, 공정이 95%, 80억 투입했는데, 땅만 넣었어요. 땅만 넣었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경매에서 딱 낙찰자고 이 건물 95% 80억 투입한 이 건물 건축주하고 싸이 붙었죠. 붙었는데 결론적으로 땅 16조 원 낙찰받아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요 90, 85억짜리 돈는 사람은 건축주는 졌어요. 졌어요. 그게 여기 보면은 이 신문이 요겁니다. 법률신문. 자, 요건 무슨 신문입니까, 이거? 법률신문이죠. 법률신문인데 완공을 앞둔 구청 상가 건물, 그죠? 구청 상가 건물이 토지가 경락받은 원고가 철거를 청구했어요. 철거하라 했는데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 남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거해주라 이렇게 대공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정 제가 찾아보니까 1번 건조당권이 있고 신축입니다. 이 건물이. 히스토리가. 그래서 그거는 자 1번 건조당권이 있고 신축했어요. 그거는 땅 주인이든 건물과 같든지 말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철거입니다. 땅 주인이 철거하라 그러면. 이해가시죠? 아까 사례 1을 빼왔죠. 사례 그겁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사례 1입니다. 요게 거의 90%에 가네요. 90%. 알겠죠? 나대지에 건장 출자하고 건물을 출자하면은 축조자가 누군지 상관 안 합니다. 무조건 철거. 이게 90%. 자, 넘어갑니다. 2번은 뭐냐? 토지의 설정을 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거꾸로입니다. 아까 설정할 때 보니까 건물 짓고 있었어요. 자, 지인장님 지금 5층 중에 2층을 지었는데 짓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30억 빌려달라. 신한에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건물 잘 짓고 있어요. 그러면 담보를 땅만 잡아야 되겠죠. 건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출이 나갔는데 다 지었어요. 상가를 분양에 묶고 은행에 30억 감다 그러면 안 갚아줘. 그러고 카드에 가버려서 우리는 땅만 김에 넣었어요. 그럴 때는 땅 주인하고 건물주 같더라면 알고 했죠. 은행에서 알고 했을 경우에는 존치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같다 그러면 전제합니다. 거의 90분 같겠죠. 같을 경우에는 존치가 된다. 그럼 요게 이제 한10% 정도. 이해가시죠? 한 8%.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호입니다. 대지 소유자 축자 미등기 건물. 그게 만약에 미등기더라. 주로 이런 겁니다. 촌에 가보니까, 촌집에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 땅이 나오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설정되기 전에 지은 집이야. 되기 전에. 지었는데 대지 소유자가 축자 미등기 건물이야. 이 또, 가건물, 무허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내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돈을 안 주더라. 그러면 땅만 해야 되지, 김해를. 그럼 그럴 때는 어쩌느냐. 근데 이제 미등기라도 땅 주인하고 건물주인이 알고 내가 했습니다. 은행에서. 아까 2번은 요것도 알고 한 거죠. 알고 했을 때 2번하고 3번은 좀 비슷합니다. 유형이. 이해가죠? 미등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촌에 가보니까 사거리에 아주 각진 사거리에 촌집이 나왔어요. 땅이 한 200평 잘 생겼어요. 저 사람 돈될것 같대. 그리고 건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농업을 설정한 건데 물어보니까 할머니 이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는 게네. 땅 주인도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지었대. 옛날에 건물을 20년 전에. 그러면은 내가 그 땅만 맞춰 받으면은 존치다, 철거다. 존치로 하는 거죠. 자, 됩니다. 3번 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미등기라. 등기가 안 되고 옛날 존치로 가보니까, 그것도 존치로 가는 겁니다. 자, 유형사는, 그 존치로 갔는데, 그 땅하고 미등기 건물을 할아버지가 미모의 할머니한테 팔았어요. 할머니 한손 거쳐가지고 개미 올 때, 그때는 철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입니다. 한손 거쳤다. 할머니가, 미모의 할머니가 자꾸 팔을 해. 대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이제 서울에 갑자기 없으니까. 그래서 막 팔았습니다. 미모 할머니한테. 산 할머니가 다시 대출을 받고 짜고 해가지고 개면 없을 때는 철거가 된다.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 보면 됩니다. 유형사는 막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사례, 유형어가 가끔 있어요.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4개는 땅만 잡았다, 건물만 잡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5번은 원래 땅하고 건물하고 공동 저당을 합니다. 그죠? 은행에서 거의 뭐 하죠. 자,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기와집이 있더라. 공동 저당권을 대지하고 건물하고 설정을 했는데, 그 건물을, 자, 이랬어요. 전에 지점장이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토지하고 허름한 내 기와집을 좀 담보로 잡아서 신한에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나갔어요. 나갈 때 땅하고 건물 잡았어요. 잡았는데, 후임으로 제가 신한의 지점장을 부임을 하니까, 내한테 와서 그 건물을 허물고, 허름한 기와를 허물고, 다가구를 열쇠도 짓겠대요. 열쇠도 지어가지고, 지점장님 그 추하 설정 해줄 테니까, 좀 대지 사용 선언 해달래.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었어요. 짓고 나서, 여러 은행 땅의 설정을 그대로 갖다 추가 설정을 해보면은, 전세가 또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부터 막 전세부터 먼저 쏟아 나오면 8천만짜리 한 10개 나오면서 8억 정도 챙기고. 자, 그래놨고 이제 은행에 옵니다. 오면 또 다행인데 안 오고 공사비도 아까 안 주고 잔다십니까? 필리핀가 비싸. 한국어 자리가로 가버렸어. 자, 그럼 뭐 나눠 보자니까 은행에서는. 대지 사용 선언 해줘갖고 건물 다 지었는데 10억짜리를 지어 놔놨고 전세 한 8억 나눠먹고 토끼 비싸. 그럼 은행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땅을 낙찰받죠? 그럴 때그 건물은 대지 소유자고 대지 그 건축주 똑같더라도 그것도 철거입니다. 전에는 종전의 판례는 아니다. 그 10억짜리 자꾸 철거하면 되나? 그거를 존치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한 몇십 년 오르다가 요것도 이제 판례가 2003년도에 오랫동안 이게 이제 몇십 년 동안에 존치로 가다가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것도 철거다. 뭐. 10억짜리고 100억짜리고 나발이고 하여튼 설정 뒤에 짓고 뭐한 거는 무조건 철거다. 새로 허물고 짓든지 땅에 그냥 빈틈을 짓든지 뭐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설정 뒤에 공동 저당하더라도 철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하여튼 자 결론 내려요. 설정 뒤에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 설정 전에 짓고 있더라 똑같은 대지 건물에 가면 존치. 미등기 건물을 담보를 잡았다라 설정 전에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뭐 존치.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 할배가 안 짓고 저게 저거 삼촌 작은 할배가 짓는다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거는 철거입니다. 이거죠. 다를 때는 무조건 철거인데 같은 사람일 때만 법인상권이 성립한다. 그거를 예외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그만합니다.